DJ 홍이요. 홍어홍. 아따 뭐 살아있네. 오늘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부동산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된 사연을 소개해 볼 테니 다음 들어보이소. 안산에 사는 20대 사회 초년생입니다. 직장 근처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요즘 전세 사기 문제가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집을 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DJ 홍이가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예방법 단지 알려드리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카모? 먼저 해당 주택의 적정 전세가율 알아보고, 선순위 권리관계 알아보고,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반드시 확인하이소. 그러면 이제 계약할 때는 우야노 하면 임대인의 신분 확인 당연하구요. 공인중개사가 정상 영업을 하는가 이것도 챙겨보이소. 계약서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어디 있나 하면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이때 등기부 등본에서 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는 두 번, 세 번, 네 번 확인하이소. 계약이 체결됐다 하면 바로 임대차 신고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돼. 온라인, 오프라인 다 되니까네. 절대로 늑장 부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 아이, 아이지. 잔금 치렀다 해도 다시 한번 등기등본 권리관계 확인은 필수입니다. 전입신고 마치고 나서 확정일자 받고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보증기관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까지 딱 하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행여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준다 할 때 내 보증금을 딱 지켜주는 제도 되겠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역전세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준다 이할 때 여러분의 전세 보증금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원체 중요해가 말이 억수로 길어졌는데 이게 내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이니까 꼭 기억하소. 그럼 홍이는 물러갑니다. 잠깐, 혹시 이미 내가 피해를 봤다 하시는 분들은 가슴앓이 마시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속히 문의 주이소.